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 하락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 윤정식 기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국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박스권에서 네. 갇힌 답답한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박스권이다. 자, 과거에 거의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이상 뭐 박스권에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은 상당히 오래 박스권에 머뭅니다. 자, 과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7, 8년 동안 증시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지수는 했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또한 뭐 한미약품 등 그때 당시 이제 제약주 뭐 음식료주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듯이 그래도 이제 증시는 지금 박스권이지만 할만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 AI 너무 시끄럽다. 너무 여기저기서 떠들어 대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너무 과열권이다.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고요. 또한 2차 전지도 최근에 너무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새 후배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5년 전, 6년 전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또한 전기차 주식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장투해야 된다 했던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10,000원. 코스모신 소재 뭐 2천 3천 원이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그쪽을 장투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주의하자 좀 말씀드리고요. 자, 가치주장이 오고 있습니다. 가치주장. 자, 어제도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제가 좀 조언 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 무슨 이제 또 많이 있겠죠. 그런 주식들 뭐 펜오션 또한 현대 일렉트릭 또 현대건설기계, 또 효성중공업,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장중에 오르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들은 힘을 약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트가 아니고요. 새로운 이제 가치 주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느끼시면서 저의 또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은 좀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치주에 주목하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말씀을 드린 대로 답답한 증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상승은 하겠는데요.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좀 답답한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밑으로 더 하락하자니 좀 아까운 것 같고요. 더 상승하자니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월 22일에 있을 이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BP 가능성보다 여전히 2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50BP에 대한 부담감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러면 대형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금은 낮은 그런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국 지표가 잘 나왔죠. 이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숫자로 결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중국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에 대해서 중국에서 5% 이상 성장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소비 진작책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종목들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와의 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구사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는요. 종목명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 세상에 이런 기업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보는 기업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포항제철이라는 회사였죠. 자, 포스코 홀딩스가 단순히 이제 철강 회사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니켈, 리튬,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리튬은 이제 지구상 현존하는 금속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인데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이 중국산 배터리, 리튬 원소재들이 빠르면 이제 2023년 3월부터 북미나 EU에서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 리튬 소재보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니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좀 주목해야 되고요. 자, 온불에 1350만 톤, 호주 필버라 리튬 광산 지분에다가 니켈 흑연 광산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포스코의 리튬 추출 기술은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점토 리콜 리튬 상업 가능성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곳에서 세계 1위 수준의 또 기술로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할 거라고 좀 봐지고요. 또한 2030년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 폐배터리 시장이 60조 원이 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조 원까지 시장이 커지는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 폐배터리 공장을 또 준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철강주라고 보지 마시고 향후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포스코를 이제 변하는 포스코 또 세계에서 이런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기업에 좀 주목하자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철강 기업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중국 관련된 소비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국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한 11월, 12월 정도에도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상승 탄력은 점점점 둔화되고 있었고요. 2월에는 하락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될 텐데 경제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는 의심이 드는 거죠. 언제 좋아지느냐,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지표가 잘 나온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우선은 투심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모레퍼시픽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지금 4년 정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에 있어서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들을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렸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고정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뭐 이 사실 비용에 있어서 이런 효율화, 슬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놨고요.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중국이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이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도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5%가량을 중국 이외의 이 다른 국가들에서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까지 올라간다라면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양회죠.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중국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워낙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중국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을 했고요. 경제 부양책까지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전문가님, 다음 네. 주 전망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네, 다음 주도 뭐 박스권 장세로 보여지고요. 아까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저 해운주들도 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 운임이 낮아진다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쪽, 또 이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들 장기로 보면은요,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지만 2차 전지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게다가 AI 인공지능, 장기적으로 너무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쪽이 아닌 종목들, 그리고 우리 증시도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또 비관 속에서 상승이 옵니다. 그래서 비관할 필요는 없고, 장기 투자하자.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좀 어려우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수익을 좀 보시는 분들은, 또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망까지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